특히나 후커라면 해보셔야겠죠. 2년 반 동안 아프던 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2주 만에 좋아졌던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백성일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팔씨름 밴드를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셔서 이 밴드를 120% 활용할 수 있는 훈련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근육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신데 힘줄과 인대 같은 그 관절의 그 결합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근육과는 트레이닝 방법도 다르고요, 휴식도 다르고 영양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육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힘줄과 인대를 훈련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손과 왼손의 이제 훅 사용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근력 운동을 해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특히 팔꿈치는 관절이 딱 잠기거나 이렇게 잡아주는 뭔가 안정적인 형태에서 이제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왼쪽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죠. 부족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씨름 하면 약간씩 이렇게 관절이 변형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힘줄과 인대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밴드의 특징은 짧은데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당겨지더라도 아주 짱짱한 텐션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홀딩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결합을 시켜놓고 버틴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모션을 주면서 해당 부위를 좀 적응시키고 강화시키는 훈련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특히 힘줄을 이제 강화시키고 적응시키는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스피드 훈련이죠. 어떤 특정 동작을 반복해서 익히거나 이제 스피드를 좀 추구하는 경우에 이런 식의 훈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 훈련을 별로 안 하기는 하는데 아주 빠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훈련을 빼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팍팍 치는 그런 훈련들은 우선 빼놓을게요. 이건 뭐 크게 다칠 게 없어요. 큰 위험은 없고 또 하면서 차차 맞춰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아주 강력한 텐션을 붙잡고 있는 그런 훈련이에요. 자, 우선 힘줄과 인대가 근육과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의 말단에 있어서 이제 뼈에 붙어서 우리의 그 근육에 힘을 전달해 주는 부위가 이제 힘줄인데요, 흔히들 팔씨름 할 때 가장 아픈 이 인사이드 쪽이라고 부르는 골프 엘보, 여기도 손에 있는 자원들이 쭉 붙어서 묶여서 여기 팔꿈치 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테니스 엘보도 마찬가지겠죠.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다 힘줄에 해당됩니다. 팔씨름에서는 어떤 특정 포지션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관절을 잠그거나 사용을 하는데 그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위를 잘못 이해하고 훈련하다가는 반드시 부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초보자들은 2분할, 뭐 3분할, 5분할까지도 진행을 하는데요, 근육에는 혈관들이 많아요. 근데 힘줄과 인대에는 혈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경우는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의 긴 휴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육하고 똑같이 휴식 기간을 줘버리면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통증을 느끼는 것도 근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이 인사이드 부위가 팔씨름 훈련을 했더니 상당히 좀 아파요.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손상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30에서 60% 이상 손상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아프거나 이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힘줄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막 크게 오거나 막 이렇게 데미지가 가게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이 훈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밴드가 짱짱한 게 좋아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된 밴드의 개수는 3개예요. 3개만 하더라도 한 20, 30cm 당기면 일반인들이 이 인사이드 쪽에 걸 수 있는 부하는 이미 한계치라고 보셔도 돼요. 아주 큰 힘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를 걸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각도를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수직인 방향으로 해서 각을 걸게 되면 이제 관절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골프 엘보 쪽에 치명적으로 힘이 쏠리게 돼요. 특히나 이제 엄지가 돌아간 상태에서 머리가 몸이 열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100% 이제 손상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훈련을 하시냐면 손을 두고 몸을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프레스 반 인사이드 반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르는 힘이 이제 미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절이 이제 골프 엘보 쪽의 단일 방향이 아니라 팔꿈치 쪽 그리고 이두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안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힘이 분산이 되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지그시 자 손을 이렇게 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밀면 여기 연계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대로 거신 상태에서 체중으로 슬쩍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완벽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펴는 것도 천천히 하고 스트레칭 살짝 천천히 해주시고요. 막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저는 보통 한 7초 정도, 좀 길게는 10초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짧으면 3분에서 길면 한 5분 이상 주시고요. 방금 전에 했던 거 각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부하가 잘못 들어가거나 내 몸에 힘이 걸리는 방향들이 깨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쉬면서 검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이제 골프 엘보를 이미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께 도움되는 방법들 같이 보겠습니다. 언제든 다칠 수가 있거든요, 골프 엘보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치고 나서 뭐 일주일, 이주일 있다 하라는 게 아니라 8주에서 길면 12주, 뭐 짧게는 6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서 나아가고 있다.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다시 틀어요. 중심에서 몸이 이렇게 당기는 방향이 되면 안 돼요. 힘이 새끼손가락에 걸려서 당겨서 도는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손이 내 앞으로 가서 과장하면 이제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에서 살짝 틀어서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 걸려있게. 그렇죠. 그 상태에서 팍 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이제 실전 훈련 시작하면 다시 또 다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자, 지그시 각을 맞춰서 천천히, 천천히 밀어봅니다. 이제 프레스 쪽이 섞여도 좋다고 했어요. 밀다 보면 살살 이제 그 통증이나 느낌이 살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 이상 하면 이거는 좀 안 좋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 직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살짝 가서 몸 전체를 집중하시고 묶어서 텐션 호 푸 푸 푸 푸 마찬가지로 7초에서 10초 정도 천천히 강도가 셀 필요가 없어요. 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천천히 풀어주고 그리고 엘보 아플 때 막 이렇게 털면은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세트로 훈련을 끝내버려요. 한번 하고 5분 쉬고 한번 하고 5분 쉬고 뭐 기껏해야 10분에서 15분 걸리겠네요. 그럼 그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틀에서 3일 쉬고 또 똑같이 해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이렇게 해서 힘을 내가 한 10% 주고 요만치 갔는데 그 불안한 느낌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 올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한 15% 주도 괜찮아. 힘을 좀 더 줘도 좀 안정적인 거지. 조금 더 주면 올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또 똑같이 해요. 하고 또 천천히 풀고 이렇게 해서 또 3세트. 이제 관절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치고 이런 식의 한 2, 3주 정도 훈련을 거치게 되면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체중을 다 걸어서 눌러도요. 여기가 그 불안한 통증이 안 와요. 살짝 느낌은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적은 강도로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실전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도 막 으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걸어서 방향 체크도 해보고 홀딩 후 후 후 그런 식으로 해서 온전하게 내 힘이 이제 실려서 안정적으로 이제 통증도 괜찮다 이제 그때
실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쉬다가 또 실전하고 그래서 통증이 뭐 수년까지도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아프던 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2주 만에 좋아졌던 경우도 있고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안 좋으셨던 분들께 이 방법 소개시켜드려서 뭐 6개월 동안 차도가 없었던 게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훈련도 마찬가지고 부상 후에 이제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방법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밴드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정도만 하셔도요. 그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2-3번 정도가 될 텐데 3세트 이상 하셔야겠다 나는 그러신 분들께서는 최소한 5세트는 넘기지 마세요. 이거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아주 강력한 인사이드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사이드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쪽에 이제 관절 잡는 이 느낌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체중을 다 실어서 쳐도 안정적으로 부하가 쏠리지 않고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요. 자, 관절, 인대와 힘줄은 회복도 엄청나게 느리고요. 감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육과 같이 접근하면 안 돼요. 무조건 휴식을 3일에서 5일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볼륨을 소화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고중량이 좋다?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써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인사이드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차곡차곡 기아장처럼 쌓는다 그런 느낌을 꼭 받아야 돼요. 내가 잡고선 땡긴다, 뒤틀리는 거를 반대로 잡아 땡긴다 그런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되고요. 내 손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차곡차곡 안팎으로 쌓아서 꽉 동여매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추상적이지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후커라면 해보셔야겠죠. 해보셔서 강력한 인사이드를 만드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댓글 주시면요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훈련하는 거 간단히 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